갑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약볼망부터. 코트야. 아이 돼지새끼 표정 존나 얄밉네 표독. 자, 시작해 코트야. 보겠습니다. 멍청한 약발단들 키웃키웃. 코트야. 야라이 개새끼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지금 성대모사 하시는 건가요? 무슨 성대모사? 누구요? 노래, 방금 노래하는 코트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본인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아니요. 코트님. 네네. 성공하셨군요. 진짜예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코트 인천마을인데요? 아, 근데 이렇게 빌드업 하시다가 강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코트 아니잖아, 시발면. 시발면이라고요, 저한테? 웃지 마세요, 이응이응님. 이제 코트 아니라고. 왜 웃는 걸로 뭐라 하세요? 아니, 웃는 소리가 너무 야, 시끄러워요. 니 코트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가 보죠. 아니, 닉네임 야, 바꿀게요. 돼지년아. 아니, 노래, 아니, 닉네임 바꿀게요. 예. 야, 이 족돼지 새끼야. 아, 왜 억울하세요? 니 코트 아니잖아. 아, 성대모사 하지 마. 아니, 야, 내가 근데 성대모사 본인인데. 잘한다. 아니, 내가 본인인데 왜 자꾸 아니래? 예? 야, 코트 잘하긴 아니면 하네. 아니, 나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한 건데. 너 가짜잖아. 잘하긴 한다. 아, 코트 알림이 개새끼 쪽 죽네. 그니까. 아, 씨발, 이게 누구야? 지금 정황상 코트가 온거 아닐까요?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쪽지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코트가 왔는가, 씨발. 콧물이 왔네야. 누가 왔네, 씨발, 새끼 들어. 코트님. 제가, 제 생각도 논파님이랑 똑같아요. 코트님. 아, 방장님, 왜요? 안경 바꿨네요? 아예 안경 바꿨습니다. 진짜 같아요, 저. 코트님. 아이, 근데 그렇게 생긴 거 같다 뭐라고 하시면은 좀 너무 아니, 생긴 게 서러운데요? 얼굴이 씨, 얼굴이 아니, 호민이 좀 되면 될게 약간, 그러니까, 아, 좀 감자 같네요. 귀엽다. 감자같이 생겼다고요? 아니. 아니, 왜 사람 얼굴 보고 구황작물 아니, 닮았다 그러세요? 그거. 아니야, 근데 코트 살 빼면 잘생겼을걸? 아, 그럼 방장님은 불의옥점 닮았네요? 아, 근데, 코트님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 아니요, 질문 안 받겠습니다. 혹시 왜요? 체력이 어떻게 되시죠? 질문 안 받겠습니다. 아니, 네, 체중이 저, 어떻게 되는? 아니, 그런 거 여쭤보지 마세요. 굉장히 아니, 살이 많이 실례입니다. 빠지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이 요즘 많이 빠지긴 했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안경 되게 존나 크네. 아, 예. 제가 이게 요즘 트렌드라서. 아니, 근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안경 되게 존나 크네 이러면 좀 기분이 안경테 나쁘죠? 크면 예. 코가 다이어트 무겁습니다. 비법이 있을까요? 다이어트 비법은 당뇨에 걸리는 거예요. 네, 당뇨에 걸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져요. 아니, 그 정도야? 아, 예. 저 새끼 방패봐. 아, 방장님, 아, 방장님, 메시지 존나 보내네. 병신 같아. 방장님 방 관리 좀 해주세요. 아, 윈도우 98이야 될걸요. 아, 이영이 형님 소리 너무 웃음소리 진짜 고라니 같아요. 아, 좀 웃음소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건 맞아. 네, 아 너무 시끄럽다니까. 지금 동물, 예. 동물 뭐 비하했냐고 뭐 그런 얘기를 뭐 말고 대도 않는 어줍지 않은 그런 억까하시려고 하셨죠? 예. 네. 아, 방 막으라고 이 씨발할 개병신 미친 개잡년아. 씨발년아. 진짜 코트 아니 미친 개잡년아냐? 씨발 이거 방에 사람 들어오는 게뭐네 인기 있어서 들어오겠냐? 야, 개병신년아. 지랄. 돼지년아. 아, 나 지금 참고 욕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미친년 용병지랄을 하네. 방 닫으라고, 쌍간 나녀나. 대체 웃음소리가 고라니 아니, 걔 같나요? 연병을 하네, 미친년이. 아이, 아니, 좀 하라면 좀 막으라는데. 해라. 아니, 방에 또 구성원들이 뭐몇명 채워봤자, 뭐, 방이 더다 크게 달라지냐, 말했다고, 방장아? 십세기야. 오, 쭈쭈쭈쭈, 노, 뿌뿌뿌뿌. 며칠 미안합니다. 다워? 아, 제가 진짜 웬만하면 오늘 욕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욕을 하게 만드시네. 예. 그, 모진언사 죄송합니다. 방장님, 미안해요. 근데 진짜 귀엽다. 그, 안경 쓰니까. 감자 같아요. 자이언데 그 같이 다니는 여자분 이쁘던데? 주영? 아니, 뭔지 저기, 모르겠는데. 그, 방송으로 봤어. 논파님. 예.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니, 뭐, 이쁘다니, 잠들. 아니, 아니, 하지 말래잖아. 아, 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과할게.
네, 확실하게 사과하시니까 저도 확실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쿨한 게 좋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나저나 지금 방장님 몇 살이세요? 20살이요. 아, 이제 20살 됐어요? 네. 코트 FD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소리 꺼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네. 아니 누가 아까부터 이렇게 막 더러운 털음 소리 이렇게 자꾸 내시는데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예의 반말아 처먹었네. 아 씨발 더러워. 전현무님 같은데? 아, 저 아닙니다. 아 저 맞아. 아 근데 코트님 예. 아 씨발놈. 나는 담배 가게 했는데 이 씨발려나? 아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 그니까 그 머리 스타일은 벌칙 때문에 계속 아, 짧게 하는 거야. 아 거. 생긴 거 같다 그만해 씨발 니들 면상 안 까고 그지랄하고 존나 엮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자족자 좆대네. 아니 방장은 나한테 귀엽다 그러는데 아 이 새끼 또 연국에 처열고 또 씨발 익룡 소리 내면 쳐웃는 거 좆 아 턱 빠개고 싶다. 아 나 소리 끌까? 이응이응아? 어? 안 돼, 안 돼. 어제 왜 저래? 1개월 구독 발작을 하는데? 어제 왜 저러지? 아, 예, 참겠습니다. 뭐 조커야? 어? 왜 저래? 아니, 방장님. 네? 아니, 방장님 너무 평화주의자시다. 그런가요? 네, 예, 방 진행에 이렇게 방해되는 저런 인간들은 좀 싹을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아니 뭡니까? 더럽게. 아 근데 방을 좀 열고 싶은데. 얘 뭐라고요? 방을 좀 열고 싶은데. 방 열어서 뭐 하게요? 왜 헬파티 그 만들려고 코트, 해요? 코트 알림인가 그 색깔 못 열겠네. 그러니까 지금도 방장님. 네네. 지금 이 순간에도. 아, 방 열었어. 씨발년. 아, 진짜. 아니, 방 닫으라고요. 아, 왜 그래요? 아, 왜 자꾸 열어? 아, 안 되겠다. 소리 꺼야겠다, 이제. 전현무 소리 끌게요. 아, 나 끈다는 줄 알았네. 어, 아니, 뭐 담낭 나간다. 네? 개새끼 뭐 바람 빠진 소리 내네. 안녕하세요. 아니야, 저거. 네, 안녕하세요. 어? 맞습니다. 저 담낭 절제술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했어요. 소리 끌게요. 아 씨발. 네, 소리 끄면 그만이죠. 예. 네. 쓸데없는 오디오를 채우세요. 방장님 그리고 채팅하는 소리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 네네 죄송합니다. 아 좀 왜 그러십니까? 실수는 하지 말자. 네 그 방을 그 좀 저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좀 해주세요. 역할을. 네네. 뭡니까?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아, holy shit. 그 채팅에 방 관리 똑같이 하네. 아니 왜 제 방송을 전 방장님 왜 제 방송 관음하면서 채팅 쳐읽으세요? 예? 왜 제 고객님들이 저한테 하는 그 피드백을 가지고 제 방송 보면서 하는 그런 채팅을 왜 읽으세요? 코트님. 예예. 예. 방송하세요? 아 방은 좀. 아 소리 끌게요. 3대 520님. 왜 다 꺼요 소리를? 아니 전현무님이 아까 전현무님밖에 안 꺼놨었는데 저 사람 아까 이상한 소리 냈어요. 무슨 바람 빠진 소리 계속 내고. 생리적인 현상은 뭐 소리 꺼놓고 하든가.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병이 있어서 계속. 근데 진짜 방장님. 근데 네. 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네가 민심 확인하세요? 뭐라고? 예? 방송 민심 확인하냐고 병신 개새끼야. 아니 솔직히 맞잖아. 방장님. 네? 얘기해봐요.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좋았다. 지렸다. 아 좋았다. 방금 방구가 아주 양쪽이 잘 나왔네. 허리를 이렇게 쫙 폈더니 엉덩이 뒤로 쭉 내밀고 그 방구 잘 나오는 자세가 유튜브에 본 거 그대로 따라하니까 바로 방구 나오네. 예. 네.
어우 스매. 당장이 20살인데 뭐 방학인가요? 아니 뭐 학교 안 다니시고? 저 17살인데요? 아니 아까 20살이래매. 구라인데요? 아 구라예요? 자퇴충인가? 이 시간 동안 토크 하는 거니까? 방학이에요 방학. 이제 좀 있으면 돼요. 아 방학? 네. 왜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고 집에서? 아니 지금 3명인데 어떡해요? 아, 뭐 하나의 이 토코는 17살 고등학생 여자애한테는 하나의 그냥 악취미 같은 건가? 네. 아,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나의 은밀한 취미? 네네. 그것이 토코온? 네. 나가 뒤져라 이 개같은 년아. 너네 딸이었잖아. 넌 뒤졌다 진짜 거짓말. 인터넷 압수야 압수. 어? 왜요? 뭐야 이게? 너 나이 때는 이거 할 게 아니죠. 저보다 어린애들도 많은데? 아니 그냥 꼰대지 대사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저기 네가 고1임 고1이잖아. 네. 네 나이에 맞는 뭔가 좀 그런 걸 해야지. 왜 스스로 똥통에 몸을 던지니? 아 제가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고 있어요? 네네. 무슨 학원이요? 제가 자판이요. 아 나중에 파티셰 되려고? 네네. 뭐 소금빵 같은 거 좀 만들 줄 알아요? 네네. 오 소금빵 만들 줄 알아? 아 소금빵 진짜 맛있는데 빵 만들 줄 안다니까 굉장히 좀 기특해 보이네 또. 그 좀 머랭도 좀 칠 줄 아나? 네 치죠. 스스로 이제 머랭 좀 야무지게 칠 줄 알아요? 네네. 어 좋네. 그럼 집에서 그 제화제빵 이거나 연습하지 뭐 연병을 토크온 하고 있어? 아니 학원 간다니깐요. 학원에서만 하는 거야 그런 거는? 학원에서만 하죠. 다른 지 얼마 안 그거 한 달에 얼마씩 하는 거야? 와 씨발 씨발이라. 아 나 진짜 진심으로 짜증난다. 아 저건 좀 아니지. 어떤 새끼가 한 거야? 개새끼가 사람 목소리에서 지금 랩터 소리가 나네. 저건 뭐가 한 거야? 씨발 뭔 나랑 개새끼 아니야. 아니 선사시대야 뭐야 이 개새끼야. 말도 안 할 건데 왜 자꾸 계속 털음하네. 와 아니 방장아. 네? 저런 게 웃기냐 너는? 아니 님 반응이 웃겨서. 공룡 소리 내네 개새끼가. 아 씨발 짜증나. 아 성질나네. 네. 저 아무튼 저 그 방장님. 네. 한 달에 얼마예요 학원? 한 달이 아니고 제가 그 원래 1년에. 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구나. 근데 저는 학원 상술 지리네. 헬스장 갔다고. 저는 근데 3년이에요. 3년 계약했어? 네. 와 돈 뭐 몇백만 원 때려 박았겠네. 아니 원래 1700인데 1년에 1700인데 그 무슨 나라 그거랑. 아 나라 국비 지원? 쌤 그거 해가지고 이제 700만원? 어 3년에 700만원? 네. 야 거의 뭐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너 진짜 열심히 하겠다. 아, 열심히 하고 있죠. 나중에 소금빵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갖고 좀 나 좀 만들어줄 수 있니? 아 네네. 내가 맛 좀 볼게. 맛보신다고요? 아니 빵을 맛보는 너 뭐냐? 잠깐만 아 저 고등학생 1학년 이렇게 지금 음용해 말하는 게. 아니 빵 말한 건데. 와 아니 빵 말한 거예요. 이거 완전 뭐 은교네. 야 왜 그러냐? 아니, 네가 토크 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빵 말한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저 여고생의 음흉한 색드립인데 이거. 아니 빵 말한 건데. 아니 당연히 빵 얘기지 뭘 맛봐 임마 개새끼야. 이상한 새끼네 이거. 좋아하는 거 봐 이 새끼 뭐 진짜 황당하네 좀. 그 뭐 저기 인터넷이라서 그렇게 발칙한 척 하면서 그 저기 아 씨발 랩터 새끼 죽여야 돼.
엽총으로 쏴 죽여야 돼. 개새끼 저거. 근데 트름에서 어떻게 저딴 소리가 나. 아 내가 봤을 때 저기 무슨 십이진양염 이런 거 걸린 거 같은데. 소화기관 제대로 작동 안 하나 보다. 음식물 쓰레기 처먹었나 보네. 아 재미도 없고 더럽고. 잠깐. 아 소리가 안 컸다 이번에. 아니 나는 밑으로 싸고 쟤는 위로 싸네. 그래 남자친구는 있니? 네. 남자친구 어 있어? 네. 남자친구 뭐 하는 친구야? 뭘 뭐예요? 학생이야? 네. 어 몇 살? 고3이요. 고3? 남자친구가 토콘 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네. 토콘에서 만난 건 아니지? 아닌데요? 아, 그건 아니지? 네. 그래 그래. 그 남자친구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겠네? 네. 어떻게 하다 만났어요? 친구 소개요. 아 친구 소개로? 근데 방장이라 좀 뭔가 왁구가 좀 되나 보네. 아, 근데 꽃... 사람 같이 생겼어요. 아 근데 꽃님 누가 말 걸지? 아 근데 개병실이 미성년자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아 백현 엄마 창녀. 너네 엄마 창녀. 아니 지금 둘이서 성인 남자 둘이서 창녀 창창녀 일하고 있네. 죽어버리면 안 돼요 둘 다? 미친 자식들아. 아 진짜 음흉한 새끼들. 방장아. 더? 봤지. 네. 이런 거를 네가 자꾸 목격하다 보니까 사람이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야. 너 나중에 무슨 마약 중독자처럼 이렇게 어? 그렇게 살고 싶니? 아니요. 그래 좀 접어라. 접고 다른 걸 해봐. 다른 거. 네 나이 때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 접을 거예요 이제. 아 이제 그만할 거야? 네. 그래. 너 나이 쳐먹고 하고 있으면서 그냥 아, 백현 엄마 창녀. 꺼지라고, 백현아. 나도 저 말에 동의할게. 개새끼야. 아, 내가 웬만한 이런 말 안 하거든? 백현아? 내가 내 입을 더럽히진 않았는데, 저 의견에 적극 동참해. 개자식아. 왜 겨우 들어와가지고 얘기 잘하고 있는데, 방송 보다가, 어? 나도 토크원 한다는 어떤 그런 나의 그 동질감을 느껴갖고 들어와가지고, 왜 나랑 말 섞으려고 일부러 시비 거니? 너랑 난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백현아. 예병이다. 닉네임은 뭔 씨발 뭐 백현? 병신 같은 새끼. 에휴 씨벌놈. 아 백현이 그 새끼네. 그 군대 갔다가 병신 빠꾸 세번 먹고 와서 그 군대 못 간 장인 새끼. 어? 뭐야 뭔 소리 하게? 백현 아, 엑소 백현 아니야? 개병신들. 엑소 도망갔다. 도망갔네. 근데 저거 진짜예요. 소중히 딱 가리고 그냥 바로 그냥 런 때렸네. 근데 백현은 좀 방금 이응이 응이 한 말은 좀 논란이 되겠는걸? 진짜예요 저거. 뭐가 진짠데? 엑소 백현 아니야 엑소 백현. 아 그니까 그거는 그건 맞는데 저 닉네임 백현 쓰는 새끼가 옛날에 군대 간다 그래놓고 한 달도 안 돼서 계속 톡톡 하는 거예요. 아 아는 사이구나.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병신이 그 훈련소도 못 버티고 도망나왔더라고요. 아 나중에 가겠다고요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그랬구나. 장애인이어가지고. 에, 아니 본인이 장애인이라고요? 네 인정할게요 개병신아. 말 끝마다 개병신 거려. 저러니까 훈련소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떠나갖고 백현이라는 사람이 좀 뭔가 어디 하나 어긋난 새끼 같네. 말하는 것도 그러고 처음에 오자마자 그냥 대화 끼려고 괜히 개병신 하는 거 보니까. 몇 살인데요 백현 저 사람? 저 새끼 어린 걸로 아는데 20대 초반 아니냐 백현아? 21아요. 21. 방장아. 네. 봤지? 아 뭘 자꾸 봐 이 병신아. 어린데 저렇게 사는 거. 네.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너도 그 700만 원 버리는 거니까. 어, 토크 이제 그만해라. 아, 네. 다음에 너 안 그래도 아까 그랬잖아. 너 안 한다고 이제. 네. 나중에 보임 뒤진다잉. 아, 네. 어. 그래 알겠다. 아, 내 딸이었으면 진짜 조합 해버렸다 진짜 거짓말 아니야. 아, 3년에 학원비 700만 원인데. 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는 거랑 너의 일상 생활을 그 너 일상 생활의 그 범주랑 여기랑은 안 맞는다고 내 말은. 네 친구들은 이런 거 안 하잖아. 아, 제 친구도 했었어 예전에. 아, 똑같은 것들끼리 모였네. 왜? 아이, 잠깐만. 아, 좀 시원하네. 뭐 드셨어요? 아이, 뭐, 왜 내가 뭐 먹었더라? 뭐 먹었는데 이렇게 속이 이렇게 이상하지? 어, 썩은 마늘 먹었네. 맞아, 생각해 보니까. 이 방의 수명은 다 했다. 아, 근데 재밌었네. 첫 방부터 처음에 고른 방 이 방이었는데 나름대로 잠이 잘 듣고 가네. 네. 아, 이게 첫 방이에요? 오늘 계속 좀 돌아다녀야 돼. 오늘 풍선 많이 받아갖고 이거저거 많이 해야 돼. 난 이제 또 일하러 가볼게, 방장아.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세요? 에이, 개식. 내려라.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커트다. 진짜 안녕하세요. 네네, 방관리, 방관리 좀 해주세요. 방장님, 시장통입니다. 방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디오가 너무 겹칩니다. 아, 나는 아니에요. 싸우지 마세요. 아, 방관리 해라. 개명신 정자야. 아, 네네, 여러분들 진정해주세요. 그, 네네, 연예인 온 건 알겠는데. 아, 정말 조현병 걸릴 것 같아. 아니, 뭐 이상한 MC 말투는 뭐야? 네? 아니, 방장님이요. 저 왜요? 아닙니다. 이렇게 상냥한 분은. 어, 저거 목소리 약간 최군 같다. 아니, 상냥한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커트인데? 네. 저... 그... 어, 최군 아니에요? 저리 볼게. 아, 방장아. 아, 이발려나. 이발려, 이 병신년아. 아, 방관리 일부러 쳐올리면서 방관리 개같이 하네. 아, 방장님 정신이. 야, 씨발, 방관리도 못하면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아, 수관님 닥치세요. 1리네요. 조만간 일 없네요. 방관리도 못해. 여자 보실 것 여러분들, 같아. 여러분들 그만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에이, 인생 개마라 처먹은 방장 병신인데. 아,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여러분들. 1리네요. 조만간 일 없네요. 본인 인생 묵사발 만들어 드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인생 괜찮고. 자, 여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그냥 인생 떡갈비 됐네. 이제 토크원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이랬으면 좋겠어서. 네. 방장이 저희, 근데 단기적으로 기분 사랑하죠. 좋은가 보다. 방장님. 네. 네. 뭐 잠깐 단기적으로 기분 좋은 이유가 뭐예요? 치킨 시켰어요? 아니요. 마라탕 시켰어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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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새끼 괜히 기분 좋아 가지고 지금 자기 이 멋진 세계에 축복을 내려. 이 멋진 세계에 축복을 내리라고. 내려 내려. 네. 아, 저는 예, 얘기하세요. 지금 매우 졸린 상태예요, 사실. 예? 졸리다고요? 네, 네. 지금 너무 졸려 죽겠어요. 너스레 쳐 떨지 말고 그럼 토크온 끄면 되지. 뭔 연병한다고 방패하고 개지랄병 떠세요. 아, 근데 토크온은 하고 싶어가지고. 아, 네. 졸린데 토크온 좀 하고 싶다. 네. 고장님. 아, 소리. 아, 저 새끼 내려주세요. 가지. 진짜 내려요. 내려가. 병신 새끼야. 꺼져. 개집으로 들어가. 아니.
아 진짜 존나 내리라고요 방장님. 저 정도면 귀엽네. 왜 그냥 방에 사람들이 리모컨질하는 거 같아서 자존심 상했고 안 내리는 거 알겠는데. 네. 방 관리나 하시라고. 네네. 네. 아니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아니 내려야죠. 아 저는 사람들 많은 거 좋은데. 저는 더러운 새끼들은 내리는 게 맞죠. 아. 중성 마녀 키보드 소리 시끄러운데 내리죠? 아, 키보드를 저... 뭔 씨발 바둑아불 바둑아를 처박아 놨나 개 새끼가. 방장님 저런 새로운 시대에 필요 없는 새끼들 좀 빨리 내려주세요. 예. 저 새로운 아, 시대에 낀 저 이물질들 좀 내려주세요. 예. 아 네네. 저 중성 마녀는 내릴게요 그냥. 예. 저 부산물들 좀 내려주세요. 아 좋네 이제. 너무 다들 그러지 마세요. 아니 왜 말투가 저럴까? 뭐 이제 여러분 아니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끝을 왜 흐려요? 왜 그럴까요? 아 저는 친절한 사람이라서. 아니, 저런 괴물 말투는 어디서 대물림 되는 거야 이런 씨. 아니 마치 본인이 토코나는 네. 그 저기 음흉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네. 왜 내내려? 아 저분 올려주세요. 저분이 그래도 좀 들어와 계셔서 진행이 되는 건데. 네네. 아 그럼요. 이 방에 지금 토크 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왜 내려요? 아 그러면은 저분들도 다시 올려도 될까요? 우리 위주로 저분들은... 아까 그게 아니라 지금 콜리님이랑 네. 저랑 둘이서 이렇게 좀 자꾸 대화 많이 이끌어 나가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네? 누구요? 아 지금 님 위에. 아 클로이님이요? 네, 네. 콜리라고 했네. 아 클로이. 존나 무식하네. 클로이 예 클로이. 머리 통통 비우셨네. 카닉스부터 다시 예. 아, 밑에 있는 그 토크력 없는 새끼들 좀 강퇴해 주세요 그냥. 예, 저 기호도랑 예. 공원도 말아 처먹은 거지 새끼들 좀 내려주세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겠으니까 저기다가 그냥 차라리 박아놓죠 그냥. 예, 사회적 거리두기 네. 좀 하죠. 예. 아니, 너, 아니 저 애들 귀엽잖아요. 아, 씨발 해보기나 했어? 분리를 아, 좀 해요 분리를. 아 클로이님, 아 방송 탄다고 또 개지랄 하지 마세요. 님 게임 하고 있었잖아요. 방장님 한두 번 타보는 것도 아니고 제일 신난 건 너잖아. 네. 제일 네? 신난 건 너잖아. 아 네네 그건 맞고. 예예. 제일 신났어요 사실. 진짜 방장님 저분 들어오기 전이랑 들어온 후랑 거의 졸 증급이거든요. 그건 아니죠. 에. 그건 아니고. 방 관리도 안 한다. 비번 안 간다. 저거, 저거 강퇴하면 인정한다. 저거 강퇴 성공하면 인정한다. 저거 강퇴 못해. 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마음이 맞는 거. 일리니어 조만간 일 없네. 저거 강퇴하면 클로이님 강퇴 당해요. 아 안 되고. 어 이 시간에 하시네요. 예예. 아이고 오늘 좀 돈을 좀 많이 받아서 받은 게 있다 보니까. 어 잘 됐네. 일리니어 조만간 일 없네. 아, 저 왜 네? 저러지? 누가 그랬어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 간판 군어. 아, 예. 뭐 그거 꼭 해야 될 말이에요. 그 일리네요, 이렇네요, 이거를. 또 새로운 시대의 토크온 괴물들을 뽑는 방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또 방제 의미는 뭐죠? 아, 그러니까 화목하고 좀 사랑이 네. 가득한 토크온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네네. 아, 너무 싸우더라고요, 다들. 네. 약간 아. 거의 뭐 이재명 시장 같네. 정치력이. 그러니까. 아, 이렇게 부정부패 물들고 평화 진짜 개척하시려고 아주 고담 나이트 그 자체인 토크온을 시발 반복했다고 네가 네가 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 호트님이 호트님이 아, 거의 그 토크온계 한동훈이거든요. 맞아. 네. 네. 토크온 제일검. 토크온 제일검이거든요, 네. 제가. 예. 방장님 그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토크온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방제라도 파보는 거죠. 완전 오은영이네. 근데 약간 좀 바뀐 게 있더라고요. 왜 님이 카운셀링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만해주세요. 아유 코트님 그거 진짜 걸렸어요? 진짜 싸우는 거 진짜 싫어요. 근데 방장님 근데 방어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방장님. 네네. 아 그니까요. 아니 말 좀 끊지 마요 엠사더믹스님. 미안합니다. 네. 방장님 뭐 그 좀 닥쳐주시고요. 네네. 클로이 뭘 봤냐는 얘기. 아, 그 제가 옛날에 한 4년 전에 그 베리나 씨 관련으로 방을 팠었잖아요. 아, 예. 그게 4년 아, 됐어요? 네, 그분이 진짜 채널을 지우셨더라고요. 아, 베리나님. 예. 아, 그것도 아, 마음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분은 진짜 저는 그 페미들의 아주 그 희생양 되신 분이라서 아, 예. 페미계의 예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온갖 네, 모진 핍박 고문 다 받고 네. 자기 몸 스스로 희생해서가 네. 희생해가지고 차, 진짜 나는 그 페미계 예수가
바로 저는 좀 베리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쵸. 배수님 오지네요. 아, 저 그래가지고 아직도... 저 제 방송에서도 베리나님 욕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이 살 빼고 뷰티를 코트님은 리스펙트가 있으시군요. 코트 형님 손기는 아닌가? 예? 아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네. 아 방장님 사공이 많아요 사공이. 네네 다들 마이크 그 겹치지 말아주세요. 개싸공이 존나 많아가지고 물카 존나 찍힐 것 같은데. 네. 빨리 좀 내려주세요 애들 좀. 아 방장님은 그 베리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지하죠 지지. 대답 못해? 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방금 껴들면서 지지하죠라고 하신 지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응이응님은 지지를 하신다고요? 아주 네네. 여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을 위해서요? 네 여자들을 위해서요. 코트야. 말투에 토크온이 어떻게 저렇게 묻어있냐. 개그치. 아 근데 엠사더맥스님은 보니까 우리과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말투는 저렇게 하는데 안에 내용물이 좀 부실하네. 전형적인 톤으로 조지는 내 안에 그러니까. 내용물 없는 개병신이네. 어떻게든 시비 걸려고 저런 한정체 새끼들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된장찌! 제기해. 아... 가지 내려요. 아 방장님 그 왜 올렸어요? 아니, 방장님 진짜 병신이에요? 방장님 병신이죠. 아... 방장님 왜 올렸어요? 아 그만하세요 님들. 요! 예, 요! 아니 왜 올렸냐고 이 병인이가 저거. 아, 그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지금 잠깐 그 이응이응님이 네? 익명성 믿고 지금 뭐 한남들 제기에 어쩌지 아까 이런 소리 하셨는데. 네네네. 네네네. 뭐 문제 있나요? 문제 있나요 그래. 네네네. 문제 없잖아요. 네, 문제 아니, 아, 어그로 끄는 아니 그러니까 어그로 끄는 방식이 너무 저열해가지고. 예, 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그 코드님의 약발방이 진짜 한국 블랙 코미디의 최상이 예. 아닌가. 다 문제 없긴 하지. 네네네. 그럼 이응이응님이 그뭐그 근거는 뭐예요? 뭐가요? 한남들 제기해야 되는 근거는. 한남들은 제기하는 게 맞죠. 근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일단 맞죠 해놓고 생각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제기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아니 근거는 한남충이기 때문에 제기를 해야 돼. 한남충이기 때문에. 한남충이기에 한남충이니까. 한남이니까. 한남충이 몰카 존나 찍잖아요. 아 몰카 아, 그거는 좀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저도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 그 깜빵인도자라고 해가지고 약간 사회 고발성 채널들이 요즘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딸비언터도 저도... 그렇고 뭐 저기 깜빵인도자도 그렇고 근데 진짜 생각보다 그 몰카 찍으러 다니 몰카 찍는 그 남자들이 정말 많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번화가에서 휴대폰 들고 다니다가 아씨 깜빵인도자 그 새끼한테 걸려가지고 아 그니까 진짜 그 예, 좆될 뻔했어요. 예, 아 시방 휴대폰 갤러리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갤러리 근데 호날두 푸사 호날두밖에 없었잖아. 예. 예. 호날두. 아 근데 저기 근데 그 이응이응님이 얘기하시는 그 근거가 근데 어느 정도는 네네네. 저도 이제 공감은 하지만 네네네. 그 소수가 하는 짓을 가지고 다수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니 근데 몰카범들이 참나 많잖아요. 몰카범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많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을 대부분은 이제 몰카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맞아요. 너 같은 시발년도 저기 뭐야 지금 아 또 한남충 발언 나왔네. 아니 너 같은 시발년도 지금 아니,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미친년이 뭐 아, 시발 아, 남자한테 아무런 아 짜증나네. 아 그럼 저 이응윤이 뭐 여자한테 왜 평생 그래요? 혼자 사실 거예요? 네네 저 독신주인데 독신주예요? 한남이랑 어떻게 그래? 저 레즈예요? 아 레즈예요? 네네네 레즈비언이요? 네네네 근데 대답을 세 번씩 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대답을 세 번씩 하네. 문제 있냐고요? 예. 알바예요? 네네네. 대답으로 세비지블로 쓰네. 아니, 네네,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공감을 하긴 해요. 왜냐면 진짜 그 네네,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근데 그 소수가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다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한남 자체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유치한 짓이죠. 이제 모든 사람한테 한남이라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럼 누굴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몰카를 찍는 일부 남성들을 갖다가 얘기를 그쵸, 해야지. 왜? 한남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저도 그러면 이응이응님 보고 오늘부터 그냥 한국 여자들 다 개똥. 뭐야?
아, 내려버렸네. 아, 토리에서 방장님이 찔리셨나? 왜 갑자기? 근데 여자들끼리 이렇게 연대하는 거는 워딩 조심하세요. 그 좀 약간 여자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패시브 스킬 같네. 좋댔다 연대했다 좋댔다. 여성 연대 설립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좀 지금 사회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저 남녀 간의 이렇게 갈등 이런 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왜 애들 이럴까요? 내 쌍에서 싸우지 마요. 한남충들이 문제니까요. 근데 이응이 형님 모든 걸 그렇게 한남들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거 너무 한남 새끼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 새끼들 때문에 아니 뭐 돈이라도 한남 때문에 한남이기 때문에 저 새끼들 때문에 다음 선거 무조건 국힘 찍어야겠다 그냥. 아 정치 얘기는 좀 예, 하지 맙시다. 예? 관련도 없는데 뭐야 이 새끼. 아 코트님 이거 뭐예요? 아 방관리 안 하네 또. 아, 방장님, 아 방관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방장님이 토크력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대화에 끼세요 차라리 방을 아니, 열면서 아니, 자꾸 이렇게 어 나 내 걸 려 잠깐만요. 어. 아, 대화 방식 주기적으로 자기한테 관심 돌리려고 일부러 저러네. 컴퓨터 못 쓰는 거야 돼지고 일부러 열어가지고 막 아니 아니고요 그 이모티콘 색은 밀어주세요. 그 방을 잠그죠? 아 그렇지. 예, 예 그리고 방 잠그고 저기 엠사더 맥스님 강퇴하죠. 아, 왜? 왜? 아, 그러니까 이게 그 굴러 드론들이 박힌 돌 빼는 느낌도 아니고 맨사더 맥스님이 그 뭐 토크력이 예.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 옆에서 너스레만 쳤더니까 예. 저희 쪽이 솔직히 좀 민망하고 아니,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서. 아, 진짜. 예, 좀 불편해요, 솔직히. 떨었다고. 클로이님이랑. 외신연스럽다. 은근슬쩍 예. 옆에다가 어깨 올려. MBTI가 ENTP이기 때문에. 아, 잔뜩 높여가지고. 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투 쓰면서. 보이긴 해요. 그 유사 BJ 말투 쓰지 마세요. 아니, 진짜. 이렇게 말씀하는 아이고 엠서더 맥스님 그 옆방에 아이 클로우님 또 뭐 옆집에 제가 임단님 방송하던데 그때만 인정하세요. 아 이 사람 임단님 그 성대모사 네. 했었던 그 저기 최단기 태물 그분이시구나. 아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고 아이 목소리 딱 그 있는데 아 잠깐만 엠서더 맥스님한테 지금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탄다 진짜 와 스스로 진짜, 폭발하네. 무화 하나 풀었거든요. 아이 그만 관심 주라고요. 아 엠사드 소리 꺼야겠다. 아 존나 듣기 아, 싫어. 씨발 개새끼야. 아 나 이 새끼 끄래. 아 제 마이크 끄자. 아 말 존나 많아 더 커. 아니 근데 중간에 자기 혼자서 뭐 갑자기 자연 발화한 새끼 누구지? 아 좀 미친 새끼네. 아 엠사드 맥스 지금 중요하니까 지금 조용해지긴 하네. 아 나 엠사드 맥스 나도 껐어요. 아, 네. 어 저 새끼 마이크 끄자. 아 병신. 아니 코트님은 토카토카 주지 너도 않죠? 끌게요. 아 이 새끼도 끄면 되겠다. 엠사드 맥스랑 이 멋진 세계의 두 명 네. 끄면 돼. 예. 그 2인자들은 2인자들끼리 노세요. 예. 채팅하세요 두 분은. 근데 이응이 형님. 그 뭐 한남충이란 단어 그 다음에 생각할 단어는 그냥 생각 안 하시고 말감했어. 그럼 저기 이응이 형님은 그 뭐 좀 사회적으로 좀 어떤 그 활동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그 네 그걸 위해서 인권으로 그 커뮤니티 잠깐 하고 있어요. 여권 신장을 위해서 커뮤니티 활동 한다는 거예요? 네, 커뮤니티 활동하고 있고요. 여시라든지 약간 뭐 이런 커뮤니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이트온 이런 거. 어, 저 DC 인사이드 역학 갤러리 뭐 이런 네이트온이래. 네이트 판이지 개무식한 년아. 컨셉도 있는 것도 한남. 컨셉질 하려면 정확 저 제대로 하세요. 네, 그 아, 컨셉질에 대한 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 저렇게 되고. 배경 지식 1도 없으니까 네이트온한데 미친 새끼가. 아니 언제부터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언제부터 여추 사이트였어. 홀리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읽으세요. 근데 저거 홀리로 읽냐? 근데 여러분들 딱 타격감 1도 없는 거 알죠? 그냥 컨셉질이야. 관심 받고 싶어 하고 대화하고 싶어 가지고 외로우니까. 아, 저는 클로이를 콜리로 읽은 게 더 충격적이긴 해. 아, 뭐. 하... 아, 저분이 진짜 뭐 바로 몰라... 누구야? 했어요. 저 김 그렇게 읽... 아, 죄송합니다. 이응이 형님 근데 나이가 아... 어떻게 되세요? 조용해요? 아, 싫다. 아, 부끄러워서 저 병신년을. 아니 뭐 저 좋아하세요? 진짜 안 하세요? 코트님? 예 아, 뭐라고요? 이응이 뭐라고요? 왜 MC집 안 하세요? MC집? 네. 아 여기 방에서? 네. 아니 님이 컨셉질 한 게 딱 알려지니까 별로 패미를 패는 맞아요, 느낌도 그럼. 안 들어서. 네. 아유 이응이 형님 컨셉집 다 들통났으니까 그냥 저런 썸이나 타요. 아 또 당하네. 아. 제가 와 침투력 무엇? 제가 SKT 이거 골드연이어서 영합스킨 이거 났는데 썸이 나타요. 페이미 딱 아니란 거 알니까 바로 그냥 감아버리시네.
역시 토크온에 또 이렇게 예? 아 저런 분들이 저런 분들이 또 1대1 방으로 초대하면 은근히 연약하거든요. 태미 성향 아닌 거 아니까 바로 그냥 예. 아 이 영희 형님 그 결핍된 애정 제가 채워드릴게요. 웃기세요? 예, 웃기죠. 이영희 형님은 관심 끌려고 잘못했다가 방송에 한번 또 저기... 여자라서 당하고 여자라서 형님 팔에 있는 자해 자국까지 쓰나듬어 드릴게요. 아, 개웃기네. 아, 또 사람. 와. 저 사람이 침묵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개웃기네. ADHD가 있나? 그 조금이라도 그 오디오 비는 걸 못 참아가지고. 아, 존나 갑자기 뒤어박기 그 이응이 형님. 아, 네. 그 아, 뭐야. 패미인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정상적으로 대화합시다. 진짜 적갑게 하네. 네. 패미인 척 하지 말고. 재미없어요. 네. 네. 좀 이응이 형님의 좀 스토리를 듣고 싶거든요. 예. 네. 예. 네. 뭐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요? 아 그럼 맨날 이영이 또 있어요 이 개병신아. 답답한 새끼. 저열에 갑자기 아,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사랑 네. 사랑으로 봐주니까 이렇게 갑자기 쑥스러워하시네. 아 깜짝 놀랐네. 얼마나 맞은 거야? 닥치세요. 예. 아 저기요. 김도철님, 이영이 형님이 설렌 대상은 저거든요. 아 예. 예. 아 뭐야? 귀여워. 존나 짜증나. 어 볼 빨개진 거 봐. 씨. 귀여워. 역시 토크온의 픽업 아티스트세요, 클로이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몇 명이나 사귀어 보셨나요? 닭 천원은. 아 김도철님. 낄라 그래. 김도철님. 예? 그 집에 진흙이나 좀 털고 오시면 안 돼요? 진흙이요? 예. 아 그 작업복 입고 이런. 아. 예. 어. 아 깜짝이야. 아, 방장님, 방장님 이제 아. 이제 재미 없어요. 이제 재미 없어요 이제. 아 네네네. 아 진짜 방이 좀 어질어질하다. 네. 아 잠시만요. 이응이형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아 저 김치찌개요. 아 김치찌개. 네네네. 아 그런 거 말고 더 비싼 거 불러도 되는데. 아 근데 뭔가 좀 아, 방금 근데? 저 김치찌개 할 때 진짜 그 좀 내모지 네, 않은 여성의 진짜 연약한 약간 소녀의 느낌? 모습이 보였거든요 진짜. 이거 봐요. 패미를 안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너무 귀여워요. 님이 뭔데요? 이영이 형 신데레다, 신데레. 어. 나 뭔데? 이영이 형 귀여워. 아. 목소리 이쁘긴 한. 전 병신 한남초. 출혈증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이영이 형님의 캐릭터를 붕괴시키는 것도 저분 자존심 상하니까. 네, 네. 좀 지켜줍시다. 혐오를 못 해도 되잖아요. 인격이죠. 그 K-POP를 좀 지켜줘야 돼요. 목포 정체판 슈레딩거님? 네네. 목포 사세요? 네. 아 저도 목포 출신인데. 목포 어디예요? 제가 저 영화중학교 나왔어요. 저던데. 아 구라까지 말고. 오, 진짠데요? 자, 그러면 그 그러면 저 영을 저 저기 아 영을 저 영화중학교 뒤에 있는 산 이름이 뭐예요? 에라이 개새끼야 그것도 모르냐? 여성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양을산 개새끼야. 님 김기도 알아요? 아 그럼 해보자. 그러면 저기 그 영화중학교 그 교가. 시작. 그걸 씨발 중학생 다 어떻게 하니까. 양을 산 푸른 소른 유구히 숨쉬고 개새끼야. 저 이거 저 영화 중학교 안 나온 새끼네. 기억이 납니까? 네? 부산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막 족보를 따져. 아니 제가, 나는 중학교 제가 1호초에 영화 중 나왔는데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화 중학교 나온 건 알겠는데 같은 영화 중학교 출신인데 나는 지금 영화 중학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당신 모르잖아. 영화 중학교 오른쪽에 있는 그럼 그 저기 그 학교 이름 뭐예요? 오른쪽이요? 목녀산 개새끼야. 왼쪽에 있는 게 목녀산 말했잖아. 뒤쪽이라고. 말 안 했는데. 말 안 했는데. 했잖아요. 제가 그거 뒤쪽이라고 했잖아요. 와 이제 기억 주작하네. 아니 난 좀 소름이 돋는 게 이렇게 좀 대화해 보려고 방송 쳐보고 있다가 겨우 들어와가지고 자랑 나랑 어떤 좀 약간 그 공통점 같은 거 얘기해가지고 또 잘생기거나 그쪽이 하는 게 너무 웃겼잖아요. 그쪽이 저한테 아니, 목포라는 살라고. 키워드가 내가 딱 그 말 건다는 걸 또 네가 또 저 가스라이팅 한 거잖아요. 예? 아니 뭐 정신병 있으세요 코트님? 여기 있는 분들 다 우울증 있어요. 예, 저도 지금 자락산 새알 먹고 하는 중인데
무엇인가. 정신병 얘기는 꺼내지 마시죠. 어, 저번 불안 증세 놓으셨다. 소리 지르는 게 저번 불안 증세거든요. 진짜 정신병 전에. 아, 심하네. 아이고, 아. 저 영화 중학교 진짜 나왔다고요? 네. 1, 2, 3학년 다요? 아니요. 아, 잠깐 다닌 거구나? 네. 뭐, 저기, 고등, 그럼 중학교에서 학업이 끝났네? 어, 아, 중졸이구나. 신태일이에요. 아, 초졸이잖아, 초졸. 이러면은. 고졸, 고졸입니다. 뭘 고졸이야, 초졸이지. 왜죠? 어, 그럼 님 래퍼 도끼예요. 아, 근데 그, 저, 중학교 졸업까지는 해야 그, 저기. 했어요. 아, 그러면은 전학 가신 거예요? 강전 가셨죠. 영화 중에서 애양으로 갔죠. 중학교 때 전학을 했다? 왜지? 강전 가셨나요? 집을 이사해서. 아, 집 이사해서? 네. 그럴 수도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님 목포 사람이세요? 아, 저는 목포 근처도 안 가봤죠. 말해도 모르면서 왜 물어봤어요? 아, 그냥 물어보는 거죠. 네 같은 병신이랑도 대화 이어주려고. 병신이 물어서. 아니, 근데 말해도 모르면서 왜 물어보냐니까요? 아, 말이 좋잖아요. 님 같은 병신이랑도 대화 이어가려고. 아니, 근데 저기 목포 사람 같지가 않다 보니까 좀 말투나 이런 것도 저 전라도 사투리가 하나도 안 쓰는 거니까. 제가 원래 인스비를 살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인스빌 그 1호초 앞에. 인스비가 뭐야? 인스빌이요. 빌. 신한 인스빌. 라이프 시, 앞에. 신한이요? 이거 염전 노예세요? 아, 그죠. 이건 좀 에반. 지역비하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요. 에반데. 아, 지역비가 아니고. 그 신한에 대한 오이시... 혐오를 좀 멈춰주세요. 그 좀 신한.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목포 사람이긴 하지만. 네, 저희 아버지가 신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 사건이 너무 좀 21세기의 기괴한 사건이다 보니까 신한하면 이제 염전노예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아, 네, 방장 아. 불안 증세 계속 도지는 거죠. 진짜 싸대기 개마렵다. 아, 방장 왔으면 저희 좋겠다. 네? 방장님 그냥 나가면 내리시라고. 안 돼요? 그냥 나가세요, 방장님. 대화에 아니, 끼지도 그냥... 못하고 방에서 그냥 괜히 불안 아니, 증세 도져가지고 계속 지금 강박적으로 방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관심 끌잖아요. 자기한테 말 걸어주길 바라면서. 아니요. 방장님 나가면은 제가 두 번째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방장 되니까. 아니, 방장님도 나가주세요. 방장님 꺼지세요. 아니, 방장님 나가는 거 저 동참하시지 않으세요, 다들? 방관을 개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찬반하죠. 방장 강퇴할 때 찬반할게요. 아니, 본인이 본인을 강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민주주의적으로 그냥 좀 나가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예, 하나, 찬성. 둘, 셋. 채팅, 채팅. 찬성. 네, 아, 주문. 방장 퇴근 헌망로. 들어가, 이 씨발놈아. 아, 방장님 나가주세요. 아, 안 나가는데 왜 방장님한테 그래요? 아니, 민주주의 맛 좀 볼래요? 아, 저 그냥 안 나가야겠다. 아, 그럼 방장 소리 끄자. 아, 제 소리 끄지 말아주세요. 아, 그만. 아, 그러면은, 방송 그만 열어요. 그러면은 걸증기 내리세요 그럼. 걸증기요? 아니, 찐으로. 아, 소리 근데 자꾸 소리 막 그 올렸다 네. 내렸다 하면서 자꾸 방 자꾸 그 대화를 못 이어나가게 이렇게 자꾸 방해하시잖아요. 맥을 끊으시고 분란을 스스로 일으키시면서 어떻게 당신이 관리자예요? 아니요. 제가 자기 관리도 못 하는 씨발년이. 관리하면 이제 걸증기 내리시라고. 관리는 아,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어. 씨발 관리한다면서 이 개병신이. 아, 그럼 너 내려가. 그럼 너 내려가. 아, 아 뭐야. 아, 권력을 아, 진짜 족같이 두르네. 개 같은 년이네. 아, 너 내려가. 아니, 뭐 지금 어? 토크 진정. 아, 이 방에 저기 뭐 토크 기여도도 없고. 뭐 방 관리를 족같이 하고. 아, 여러분들. 아. 제가 이 똑같은 방 제목으로 방 걸 테니까. 네네 다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면. 아, 이 새끼 완전 두테르테네 씨발놈. 이 새끼 완전 부정부패 산골이네. 아, 완전 참으식이네. 기프티콘 하나 치킨 주면 존나 일 잘할 듯 개새끼 저거. 이 새끼 마오쩌둥이네. 아, 그만해주세요. 세월에 멈춰주세요. 마오쩌둥 면상 생각나니까 존나 웃겨. 마오쩌둥. 아, 방장 마오쩌둥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누구예요? 몰라요? 네네. 와. 어. 방장 모택동이 누구예요? 심하다. 모르겠어. 어, 시진핑은 아세요? 아, 모르겠어요. 모른데. 씨발. 그럼 블라디미르 푸틴은 알아요? 아니 몰라요. 몰라요? 네네. 블라디미르는 알아요. 방송 아니었으면 두 글자 알아요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못하겠다. 누구야?
아이 이응 미음이요.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아니 아니. 예. 아니 아니 우마 우마님 아니냐고. 아 예. 코트 심뽀 띵뽀 추는 거 보고 싶다. 어 굿데이 유튜브. 이 멋진 세계님 소리 끌게요. 진짜 재미도 없고 제발 객석에서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계세요. 예, 뭐 어, 누가나 그... 누가나 불렀나요? 왜요? 코트님 그 티셔츠 한 번만 더 찢어주시면 안 돼요? 미친년 결국 와가지고 나한테 관심 거라는 거 봐. 너도 설 건데. 아니 아니 한 번만 더 찢어. 꺼져. 헐크호건도 아니고. 꺼져 초졸려나. 꺼져 초졸려나. 영화 중학교에서 네. 적응 못해가지고 네, 그냥 바로 그냥 전학 갔냐나. 아 욕하지 말아주세요, 님들. 아 그리고 난 솔직한 말 말해서 나 목포 사람 목포 출신으로서 저 사람 진짜 좀 혐오스럽네요. 왜 혐오스러운데? 왜냐면 나는 그래도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목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목포 사투리 써야 되는데 목포 사투리 일부러 안 쓴다라는 거는 아니, 자기 목포 스스로가 사람... 목포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거야. 목포 사람이 난 이게 굉장히 목포 역겨워요. 사투리를 계속 써야 돼요? 당연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야, 진짜 경 예, 전... 경상도분들은 맞아요. 그 사투리로 써버려. 왜 자기가 그 목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말투에서부터 그런 거를 저기 그 표현을 안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포 출신인 걸 표현해서 나 내가 얻을 게 뭔데요? 그러니까 좀 음흉하잖아요. 목포 사람들 입장에서 토크온에 들어와가지고 닉네임 목포 딱 붙여놨는데 사투리도 안 쓰고 예? 지역 그 저기 목포 홍보도 안 하고 세발낙지 얘기도 안 하고 아니,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왜 해야 되냐니까. 그러니까 목포 사람으로서 당신은 자격 미달이야. 근데 저분이 목포 사투리 쓰면 진짜 목포에 대한 이미지 완전한 점을 지을 텐데. 그건 그렇네. 이게 뭔가 음흉하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 좀 그래도 내가 어떤 지역에 살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약간 좀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 아, 그러니까. 예. 저도 열 받으면 사투리 씁니다. 그러니까. 아. 예. 사투리를 좀 쓰고 그래야 돼. 아니, 되는데. 왜 목포 사는데 목포 사는 티를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좀 뭔가 음흉하다니까. 아니, 왜 이런 걸 보면은 서울 사투리 쓰시던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좀 뭔가 더 안 좋게 보는 거지 전라도 사람들을.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어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난 그런 의미에서 부산 분들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아니 전라도 산다고 전라도 사투리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그 지역 그 거기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부끄러우세요? 아 저도 전라도 사는데 제가 예. 언제 부끄럽다 네, 사투리 안 쓰거든요. 응응응. 아, 제 주변에서도 네. 사투리 안 쓰는 사람 진짜 많고. 네네. 진짜로. 어, 융융님 어디 있었어요? 내가 있을 때 그 목포랑 저랑... 지금의 목포랑은 좀 다른 것 같네. 여수요. 그러니까 낭만을 잃었네. 지역에 거. 살다 보면 그 지역 사회에 살다 보면 거기에 속해 있고 또 거기에 주소가 지수에게 등록돼 있고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 그 깃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맞죠. 아, 근데 네. 저는 제 주변에서 사투리 안 쓰면 안 쓰거든요. 그 소속감 하나로 전라도 분들이 민주당 90%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좀 이렇게 네. 사투리도 좀 아, 반갑습니다. 뭐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사투리도 좀 쓰고 그래야지 좀 근데 그건 목포에 대한 근데 죄송한데 연변 연변 사투리 조선족 그러니까 네. 뭐 조선족이 그러니까 사투리라는 게 아... 일하고 나와야 돼요. 아 근데 예. 너무 암 그라쟁 별로 뭔 말인지 알겠죠. 맞쟁 아니 누가 사투리를 얼마나 고소하고 좋아요. 이제 아 이제 사투리 써 드릴게요. 그만하세요. 잘 안 쓰시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쓰다. 아니 나는 지금 아니 시방 나는 지금 내가 전라도가 아니라 인천에 있으니까 당연히 전라도 사투리 안 쓰지라. 지금 인천에 있는데 내가 전라도 사투리 쓰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요. 시방 그리고 듣고 보니 이 방에 전라도 사람이 태반이여. 그럼 네. 전라도 사투리 써야지. 그라지. 아, 진짜 네 고추 병맛한테 쪽지가 왔는데. 어, 네네. 네 쪽지 내용 안 궁금해야? 신음 좀. 아야, 아가. 네 쪽지 내용 안 궁금해야? 우와, 저거 우리 할머니 말투인데. 개 똑같다. 소름 끼친다. 으따, 네가 온 쪽지가 그게 중어냐. 그래, 무엇이 중어냐. 읽지 말래, 나보고. 어, 무엇이 중어냐. 중한 것도 아닌데 뭔 유언병한다 그런 거 읽었었냐. 빰따고를 찢어불란께. 아유 오랜만에 쓰니까 잘 안 나오네. 아 병신.
저 그거 아니면 동네 아 방장 또 시작됐다 미치겠다 진짜 아 저 방 풀면 안 돼 저 새끼 계속 나 방 좀 그만 열어라잉 그래 아, 재밌는 방송 좀 보다니 방 자꾸 열었다 닫았다 연병을 하냐 아 저 새끼가 병신 아닌데 저 새끼가 병신이다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전마가 병신이면은 네가 여기서 아, 전마를 강퇴할 수 있어? 으따 뭐 얼마나 네 손이 그라고 빨라? 네 손이 그라고 빠르냐고 얼마 전에 그 염산에서 일하던 돼지기가 도망갔다는데 돼지기는 돼지기 아 근데 오늘... 좀 그러네 아니 난 진짜로 목포살이를 살았을 때는 자부심 갖고 살았는데 그래 이 방을 들쓰시는 서울놈들을 원망해 근데 목포에는 뭐가 있어요? 목포 이제 세발낙지 있죠 있고 유달산이라는 또 저기가 있고 야 목포 성광이대가 있죠 그리고 저 유달산에 올라가면은 저 그 개나리 뭐 이런 것들 펴 있고 아주 좋아요. 개나리. 그리고 그 대전에는 성심당이 있듯이 목포에는 그 골롬보 제과점이라고 있어요. 코롬빵. 아따마 뭐하냐? 뭐요? 뭐더냐? 니는 목포 사람 아니여. 아 알겠으니까 하나. 사투리 써준다고 슈레딩거야 아, 니는 목포 사람 아니여 아니 아 됐냐고 아니 사투리를 왜 쓰지 갑자기? 아니 써 아 너도 아까 썼잖아 부끄럽냐며 아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서울말 쓰는데 왜 사투리 먼저 쓰세요? 아 시발 진짜 갑자기 정병 만드세요 아니 이상하네 나 would like to hate the top 아니 목포님 아 진짜 동네 사람들 아 꺼져 아니 목포님 여기 고아들 너무 많다 에? 아 잠깐만 고아? 왜? 와 드립은 좀 아니지 않나? 야야 또 들어왔다 코털님이 아 근데 방장이 방을 여는 이유가 누구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아 전 사람 많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한 명 한 명 토크력 좋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갖춰지면서 아, 이 방이 조금 더 나은 아 저 새끼를 이제 막을 순 없잖아요 아 약간 사실. 부품 이렇게 채우듯이? 네네 그럼 방장부터 꺼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여기에 필요한 아니 네가 나가야 돼 남아있겠습니다 네가 아유, 나가야 돼. 네가 이 방에 제일 쓰레기야. 방장아, 네가 이 방에 제일 쓰레기야. 너가 이끌 줄도 모르고 방장 방 관리도 안 하고 제일 이 방에서 아, 그 영향력도 없고. 에이, 예, 그 유희한 카드에서 나오면 바로 버리는 레벨 아, 3짜리 그럼. 그때만 이 방이 그 공격력 300, 수비력 300 이렇게 치면서. 아니, 방장은 좀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진정. 아, 이응이 형님. 근데 뭐요? 아, 씨, 페미 컨셉 갖다 버리니까 개노잼 무색 무치 병신들. 맞다. 아, 진짜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은 저렇게 뭔가 스스로 컨셉질을 해가지고 페미인 척해가지고 사 남자들한테 욕이라도 먹어야지 내가 토크온 내에서 입지가 생긴다. 야, 좀 원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본이 아, 없네. 네네네. 얘네들은 아직도 뭐 슬래스틱. 그러니까 정말. 시비 걸지 말고 저희 대화합시다. 네네. 네가 제일 대화 안 했으면 뭔 대화를 해요. 아니요. 이제 대결이 아닌 좀 대화를 합시다, 님들. 아 네. 그럼요. 저는 그 이응이 형님이랑 방장님 두 분은 진짜 네? 좀 그 여성으로서 이렇게 그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네. 아니, 오늘 솔직히 님 둘 다 괴물같이 느껴져요. 아니. 피부도 더러울 것 같고, 피부도 많이 상했을 것 같고, 또 자기 관리 같은 거 안 해갖고 화장품은 근데 코트님도 자기 관리 안 하더나요? 아, 근데 코트님 저는 자기 관리 하는데요. 저는 자기 관리 하는데요. 그 모습이 되게 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응이 형님. 자기 관리 좋아. 인스타 하세요? 아, 네 인스타 해요. 아, 주소 좀요. 싫어요. 아, 인스타 아이디 그러면 일반인은 제가 봐도 될까요, 그러면? 아, 예, 그거 좋네요. 아,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공개를 안 해요, 이형님. 예. 아니요, 인스타 공개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절대 안 해. 왜냐면은 그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치면은 그쵸. 인스타를 하지 왜 그냥 가계정인 거죠? 예, 프사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이형이 형님이 인스타 따는 순간 그 군인의 캐릭터가 끝나는 걸 잘 알고 계시네. 아, 저한테만 좀 까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진짜 약간 좀 이런 아, 재미 측면이 아니라 전 진짜 님한테 관심 있어가지고 아 진짜 절대 안 줄 듯 네. 네네네 진짜 안 주고 아 씨발은 지 주질하래 아 시간 그렇게 많으세요 근데 이응이 형님이나 방장님이나 네? 언젠가는 힘들어요. 토크온 접을 텐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토크님은 어떻게 접어요?
아니 대한민국 아니, 민들이... 자체가 남초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여성으로서 네. 이제 그 가치를 잃은 분들이 이렇게 내상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아서 님들도 어쨌건 그 남녀 그 먹이 사슬에 그 어떤 그 피라미드에 좀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녀 그 전선에?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슈레딩거 개새끼야 채팅치는 소리 듣기 아유, 싫어 아유, 미친년아 꺼져 아, 씨발, 소리 끌거야 미친년아 아, 미안하면 씨발이 붙으면 안되지 개미친년아 그래 미안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하겠냐? 죄송합니다 야 씨발 목포는 다 그래? 야, 진짜 미안하겠냐? 너 닉네임에서 목포차 때 보기 싫다 진짜 욕하지 마세요 싫어요 처음부터 음용했어 목포라는 그 자기 지역 명소 딱 적어놓고 말은 서울말 쓰는 거 되게 좀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 아이 씨발 그래가지고 사투리 써준다고 아 꺼져 박하영 말도 아... 개미친년아 쿨한 척 하지마 갑자기 사투리를 왜 쓰냐 진짜 눈치 없게 그래 아니 이 방에 아, 여자 대장부가 없네 직방 렌치 하지 마세요 에? 집단 민치가 아니고 저거 이거는 좀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역 명소 자기 적어놓고 에, 목포 사람으로서 목포를 빛내야지 왜 자꾸 목포를 욕먹입니까 괜히 사람들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야 목포 애들 원래 그러냐? 아유 전라도 쯧쯧 이지랄하겠죠 에휴. 왜 그런 거에 대한 창피함이 없냐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지금 목포님이 아까 말했던 거랑 지금 말했던 거랑 말이 다르냐? 그러니까 목포님이 지금 나오지 마세요. 두 명이에요. 아 이거 알겠습니다. 목포님. 목포 두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목포님아. 목포님아. 목포 두 명이라 했습니다. 아 뭐 풀네임으로 읽어드려요? 아, 그 정도 눈치가 없어요? 목포 퇴근 후 밤런은 뭐야? 방장이요. 아 방장님도 목포 사세요? 아 아니. 닉네임 왜 바꿨어요? 아 저도 전라도 아 근데 여자들은 왜 닉네임도 이렇게 축하치 짓냐 진짜 아니 뭐 프로토스야 뭐야 뭐 신경삭으로 서로 연결됐냐? 20년들아? 그거 자르면 이제 다크템플러 되는 거거든 아 저도 목포에서 아, 서로 연대를 못해서 안달이 났어? 어? 테라포밍도 아니고 뭐 자꾸 이렇게 아니 그 남자들은 그래도 아니 이렇게 하면 또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니까 얘기 안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 여자들은 특징이 뭐냐 아... 그냥 무조건 여자라면 서로 이렇게 막 보듬어주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뭉친단 말이야. 근데 아닌 건 아닌 거고 좀 사고를 정확하게 하고 어,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건데 아... 무작정적으로 여자들끼리만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연대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쵸. 예. 아... 이 같은 여자라고 어떤 말을 해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러니까. 예, 진짜 님들 개병신데요. 근데 아, 사회생활 아니, 어디 나가서 못해요 정말 소름돋게도 개병신인 거 다 소름돋게도 방장님 이응이응님 아, 그리고 목포님이랑 세 분 다 좀 셋 다 아 씨발 강퇴당했다 아 근데 방 두 번째 방 돌아왔는데 시간 개빨리 야 저기 그 저기 열렸나요? 포레스트? 엘프님? 안 열렸어요 왜? 전체적으로 안 열렸어요 지금 해외도 똑같아요 Sons of Forest 네 SON 야 왜 이게 안 열렸지? 그 커뮤니티 허브 한번 가보세요 커뮤니티 허브 외국인도 왜 안 열리냐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왜 안 열리지? 그냥 기다려보면 열릴 거야 아니 2시에 열어주기로 했으면 열어줘야 될 텐데 왜 안 열고 이러고 어차피 있냐? 저희는 바로 못해요 지금 미쓰리 하고 하잖아요 저희 아 그러네 어차피 후발주자야 이제 아 그러네 우리 어차피 후발주자네 네. 알겠습니다 야 좀 뭐 좀 아이스크림 하나 얹어라 뭐 좀 그런 거 있어? 뭐 저 그 뭐지? 그 스크류 스크류바 이런 거 없어? 좀 상큼한 거? 오늘 약발방 여기서 끝내요? 한 시간 했는데 메로나 있어요. 아 메로나 좋다. 아 메로나 좋다. 야 앞으로 아이스크림 좀 근본 아이스크림만 좀 사라. 어. 좋다. 더 해줘요? 야 근데 아이스크림 좀 별로다 이거 메로나가 휘었어 코트야 미스테리도 해야지
메로나가 휘었고 여기 보니까 얼음 그 그게 좀 그런 게 꼈네. 메로나 좀 오래됐나 보다. 어. 아이스크림은 여러분들 안에서 뒤져갖고 뒤적거려갖고 밑에 있는 거 꺼내는 거 아니야. 최대한 위에 있는 걸 꺼내야 돼. 예. 걔네들은 넣은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그래야 이런 게 안 생겨요. 나 오줌 좀 싸고 올게요. 랄프야 잠깐 앉아있어. 어. 아니 꿀팁 알려주는데 심술나가지고 진짜 뭐 하나 처먹을 때 뒤지게 따진다라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나 진짜 내가 친절을 베풀면 제가 죽일게요. 왜 저렇게 막 그 막 저러지? 아 씨. 아니 저게 바로 저거는 반골 반골기질이에요. 왜 저래 미친 새끼가. 제가 죽일게요. 제가 죽일게요. 어. 아니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죽일게요.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해 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네 제가 죽일게요. 싸가지 없이 어따 대고 씨발놈이.